진짜 허리 안 좋으면 세트로 무릎까지 같이 가나요? 연골이 거의 없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허리를 아까 두 번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30대 수술하신 거는 이제 디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한 수술을 하셨고 50대에서 수술하신 거는 이제 쇠를 박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척추 건강하고 무릎 건강은 굉장히 따로 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를 않아요. 만약에 허리가 내가 안 좋다 그러면 계속 무릎에 하중이 가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한쪽으로 계속 하중이 많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쭉쭉쭉쭉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내려가죠. 어허. 근데 만약에 반대로요. 내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없죠. 맞아요. 대부분들 이렇게 절게 돼요.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반대쪽에 무리가 가고 계속 이렇게 절면서 한쪽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든 무릎이든 어디에 하나에 통증 신호가 오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